대부분 프로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뭐 이렇게 골프를 어렵게 공부할 필요 있어 생각을 하고. 대부분 다 선수를 하기 위해서 골프를 하다가 교수과로 전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부분이 다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자기가 잘 맞은 느낌으로 레슨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오류도 만드는 거고.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맞을 때 정말 잘 맞는데, 안 맞을 때는 정말 짜증이 나고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골핑머신이라는 책을 좀 팠어요. 그래서 할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인 거지. 근데 저랑 같이 스터디를 하는 목적도 뭐냐면 결국은 시간 단축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요 정도 레벨까지 골핑머신을 안 거를 프로님은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아마 3년, 5년 안에는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만 피스짜리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막연하잖아요. 이게 어디에 맞춰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시간을 갖고 이렇게 뭐 구탱이부터 이렇게 맞추다 보면 어느 정도 틀이 생기잖아요. 그럼 요령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골핑머신을 공부하시기 전에 진실이 너무 복잡하다고 외면하면 안 된대요. 근데 처음에 골핑머신 보면 막 되게 복잡하잖아요. 막 기압도 나오고, 뭐, 어려운 단어 플랫한, 뭐, 플랫 나오고, 힌지 액션 나오고, 뭐, 파워 패키지 나오고. 할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인 거지. 근데 저랑 같이 스터디를 하는 목적도 뭐냐면 결국은 시간 단축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요 정도 레벨까지 골핑머신을 안 거를 프로님은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아마 3년, 5년 안에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요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건 거지. 뭐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견디면 모든 것이 곧 쉬워지고 편해질 거래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고통스러워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저희도 뭐 이제 그때 좀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공도 좀 쳤고. 근데 해보니까 자꾸 오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맞을 때 정말 잘 맞는데, 안 맞을 때는 정말 짜증이 나고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그 내가 바보가 된거 같고. 어제까지 잘했던 게 오늘 안 돼버리면. 그래서 내가 이해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골프 스윙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골핑머신이라는 책을 좀 팠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몇번 포기를 했어요. 이 번역을 한게 제가 5년 전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처음부터 공부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메모를 해놓잖아요. 이게 번역한 거를. 모아놓으니까 다 됐더라고요. 근데 그걸 봐도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번역을 해놓고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이해 안 돼도 또 보고 또 보고. 그럼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복잡성이 해결되면 미스터리 감은 사라지고 즐거운 골프가 기다린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복잡했던 것들이 단순화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조금 이해를 하냐면 만 피스짜리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막연하잖아요. 이게 어디에 맞춰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시간을 갖고 이렇게 뭐 구탱이부터 이렇게 맞추다 보면 어느 정도 틀이 생기잖아요. 그럼 요령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근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골핑머신이 어렵고 한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시대적인 그 상황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적인 상황은 뭔가 게임을 하더라도 뭐 자동으로 뭔가 내가 지불을 하면 자동으로 그게 뭐 아이템을 사서 이게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만 낸다고 해서 그게 다 내게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골핑머신은 당신의 게임이 얼마나 좋아질지 보여줄 뿐이래요. 얼마나 좋아질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많이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꾸. 그리고 실망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고통스러워요. 실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이 내재되어 있어 피할 수 없대요. 하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내가 많이 알면 골프에 대해서 많이 보이는 거고, 내가 골프에 대해서 조금 알면 되게 국한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골핑머신을 공부하시는 것도 결국은 골프를 더 잘하기 위해서, 많이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겠죠. 요 그림, 요거 아시나요? 페덱스에 숨겨진 비밀? 요건 아는 사람만 보여요. 페덱스사에서 비밀을 숨겨놨대요. 근데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페덱스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E하고 X 사이에 뭐가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뭐냐면 페덱스에서 숨겨놓은 이게 뭔가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뭐 신속, 빠른, 정확한 배송을 위해서 요 화살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되잖아요. 이것만 보여요. 근데 이건 아는 사람만 보거든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골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핑머신을 공부하는 이유일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그런 레슨도 받아봤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프로님들도 이해를 해요.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하시지만
뭔가 객관적인 사실에 맞춰서 골프를 접근한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선수를 하기 위해서 골프를 하다가 교수과로 전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부분이 다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자기가 잘 맞은 느낌으로 레슨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오류도 만드는 거고. 그렇죠. 그 경험으로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론적인 것도 좀 공부를 해야지. 예, 근데 이제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야, 조금 이렇게 해도 좀 괜찮지만, 주니어를 가르치는 프로들은 저는 정말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니어는 그 학생의 인생이 달린 건데, 처음에 가르칠 때 좀 잘 가르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지, 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프로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뭐 이렇게 골프를 어렵게 공부할 필요 있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교수과는 뭐냐면, 그 받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말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다 써먹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알고 있어야지 그거를 내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어떤 현상을 내가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거는 내가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